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 가득 찼어요. 100 레드볼트가 가득 차게 되면은 자동화를 해가지고 얘가 멈춰요. 방사능 보시면은 멈춥니다. 바닥도 다 열리고 그러면서 바닥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멈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놓아주시면 되고, 이제 지금 공기가 문제예요. 얘네들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루비 특히. 루비, 기프티아, 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다가, 그리고 전기. 이제 좀 이게 보시면은 온도도 올라가고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주면서 이걸 자동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시간에는 여기 에탄올 이용해가지고 전기 시스템 석탄 발전기 한 두 개 정도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복 넣어놨고 산소 넣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다가 먼저 의료시설이랑 두 가지 이렇게 만들고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사지 전기도 이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전력이 240이 들어가는구나. 와우, 전력 소모도 크네. 장식 우선순위 장식을 다 없애요. 장식 제일 높은 애가 야밖에 한데? 장식 높은 애가 얘밖에 안 되네요. 우선 얘를 놓고. 야, 렌. 너 우선 요리 그만해. 우선순위를. 이걸 놓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됩니다. 장식이 3, 4, 3. 장식이 0 아닌데? 기술. 기술. 장식. 얘를 하나 올릴까? 사기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아, 몰라요. 페인팅 하라고 해요. 얼마나 좋게 나오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장식 보면은 맞다.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30에 도달하면은 오케이. 그리고 휴식 종료. 그리고 방 레이아웃. 오케이. 마사지 클리닉 됐죠? 그 다음 여기도 우선 하나 깨보고. 오! 아, 여기 배관! 야이! 아, 미치겠네? 그 다음 방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아, 이거 96타일. 97타일. 이거. 이 정도 막아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사다리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놓고 이거 닦아요. 닦으면은 이쪽으로 에탄올 다시 집어넣으면은 되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쉬고 있죠. 오케이. 휴식이 지금 루비. 예, 루비 와서 쉬고 있고. 한 대만 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방 레이아웃 오버레이 됐고 잘 되고 있습니다. 됐다. 다시 주방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이쪽. 야, 이거. 왜 도달할 수 없는 만들기 위치지? 산소가 이쪽으로는 안 되나? 그러면은 계속 지금 이게 멈춰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면은 되겠죠? 해제. 기체 파이프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빨리 여기부터 산소 가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다 되고 있고요. 산소 다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 해놨고요. 이제 여기치를 일로 옮겨야 돼요. 여기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한 칸을 더 파야 되겠다. 한칸더 파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배관도 여기다 놓고. 배관, 액체 펌프를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가도 하나 놓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떨어뜨리고, 액체 펌프 놓고, 여기다 이제 다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에너지, 우선 에너지도 이렇게 우선 이쪽으로 따라 이제 새롭게 다시 할 생각이긴 한데요. 우선은 이렇게 놓고. 야야야, 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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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잘못 났어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굵은 거를 놔야 돼요. 굵은 거를 놔야 되는데, 지금 굵은 것은 통과를 할때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헤비 화이트가 이걸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놓을 수 있네? 폴대랑 같이 놓을 수 있다고? 이거 놓으면 아마 소방 폴대 사라질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거 헤비 화이트 안 사라지네? 그럼 헤비 화이트라고 하면 되겠다. 헤비 화이트가 전력을 20kW까지 돼요. 그냥 와이어는 1000W고. 그렇기 때문에 헤비 와트 와이어를 놓고 이걸 이제 꺼낼 때 어딨죠? 변압기로 해가지고, 잠깐만, 어느 게 들어가고 어느 게 나가는 거지? 이거지 이거? 이쪽으로 헤비 와트를 넣어 주시고, 여기다 헤비 와트를 넣어 주시고, 이것은 변압기는 1000W씩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여기다 1000W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1000W, 이쪽으로 1000W, 여기다가도 1000W, 이런 식으로 다 개별적으로 2kW, 4kW를 가지고 오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석유발전기가 하나만 돌려줘도 이게 지금 2kW이기 때문에, 그쵸? 2kW이기 때문에 이거 놓은 거랑 거의 똑같아요. 한 대가. 여기도 놓긴 해야 됩니다. 놓긴 해야 돼요. 우선 이거 좀 끄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우선 끄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를 막아주시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밑으로 가도록.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산소가 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이산화탄소는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여기서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쌓인다 싶으면은 다시 켜서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전기 좀 만들어서 하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다가 헤비와트를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가지고 와도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놓을 게 아니라 여기다 전력이 왔다 갔다 가능해?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쪽에다가 다시 만들면은 되니까 문제 없고 다시 만들어 이거 그러면은 이거 이미 다시 만들어 이거 산소 공급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여기도 없애주고요. 오케이 다 없애버려 새롭게 이쪽을 싹 없애버리고 이걸 옮기고 여기다가 헤비와트 그 다음에 이거 헤비와트 이거 헤비와트 이건가? 이거겠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이걸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여기도 이제 전기 우선은 이쪽에다가 또 전력을 놓고 헤비와트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우선 여기다가는 어쩔 수 없네요. 석탄발전기를 놓는 것보다는 달려 그냥 달려 여기다가 달려 전력 누출 전력 누출 40 이거 하나 놓고 열심히 달리게 하면은 되겠죠?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다 없앴죠? 여기다가 다시 환기 놓고 산소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기체 필터 들어가게 놓고 이렇게 펜트 놓아주시면은 이게 더 깔끔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전력 와이어 놓아주시면은 되고 자 이제 이거 다시 만들고 자 이렇게 액체 펌프를 해가지고 에탄올 이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자 이게 다 옮겨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만들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타일이 안 좋아요. 얼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고 밑에는 상관없어요. 철광석이나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죠. 화강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이유는 없고 여기는 지금 타일이 얼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두 칸이면 다 차겠죠.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액체 펌프가 있으니까 액체 펌프를 이쪽으로 배관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센 까고 다 보시면은 오케이 센 까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전력 발전기 한 칸 내려서 이거 한 두 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두 개 정도만 만들고 이쪽으로 배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물 타일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오른쪽 두 칸이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kW씩 나오기 때문에 헤비 여기는 이제 전력을 놓고 헤비와트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두 개만 우선 놓도록 할게요. 두 개만 놔도 충분히 될 듯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놓을 걸 대비해서 잠깐만 안에가 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뜨거워져도 뭐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차피 다 이동할 거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거 놓을 겁니다. 정제 나가지고 금속 재령이 놓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액체가 들어가야 돼요. 냉각제가. 그래서 차가운 거. 이 차가운 에탄올 마이너스 40도짜리를 집어넣고 빼내고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내려가? 여기 그나저나 여기 언제 내려가? 어이구 참 여기 언제 내려갈까요? 여기도 그냥 배째굿 내려갈까? 얼음 황은 뭔데? 천연가스 몰라. 잔잔 발가락은 뭐야? 넌 뭐야? 잔잔 발가락. 공기, 대기, 체온. 잔잔 발가락은 발을 문지르는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주위에 제공하며 그냥 쭉 표백사. 아, 돌아버리겠네. 우라늄 광석 같은 거 별 의미 없겠죠, 이거? 녹는 점. 녹으면 어떻게 돼? 금속 광석. 야, 너 녹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라늄 광석. 녹으면은 액체 우라늄이 되고, 모르겠어요. 도저히 뭔지 모르겠고 우선은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또 그물 타일 하나 정도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러면 되겠죠? 이 열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건데 열 20 에이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우선 이쪽 좀 없애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 전력 배터리 스마트 배터리를 이렇게 놓아주시고 스마트 배터리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동화 자동화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전력을 싹 다 넣어주시면은 되겠죠? 우선은 이쪽 돌리고 있고 여기 다 연결해 주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 배관 우선 배관을 꺼놔요. 배관 연결 우선은 끄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치우면은 되겠죠? 먼저 여기를 먼저 해야 돼. 여기 이거 여기를 먼저 벽을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작업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탈 깔아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됐죠? 여기도 타일 좀 깔아주고
오케이. 한번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 모두 절연 타일로 다 맞춰놨고요. 다 절연 타일로 만들어놨고 이쪽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놨고 이쪽 절연 타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오염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한 칸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여기서 이제 오염된 물이 생기면은 이제 그거를 깨끗한 물로 바꾸든가 하면은 되니까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깨끗한 물로 바꿔서 이제 뭐 다른 걸로 하든가 뭐 해보든가 하고요. 우선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재가 없어요. 목재가 이제 9.5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연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될까요? 이걸 최하로 낮춰야 되겠구나. 야, 5로 놓쳐냐? 자, 그러면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넣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놓고 여기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동화가. 연결하면은 딱 들어가면서 작동 되죠? 오! 금방 차요. 멈추는구나. 아, 알아서 멈추네요. 여기는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액체로 들어가니까 자동화로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설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변압기 전력을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총 이제 4K 총 이제 이쪽 전력이 2K 2K 해서 4kW가 들어가겠죠.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전력을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이쪽을 커트 레프트 시프트 T 이쪽 커트 해주시면은 되고 그러면은 그린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에너지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은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이쪽도 와이어 연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하나 쓰면 되겠죠? 이쪽 하나 쓰면 되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연결해 주시고 시프트 T 이쪽 커트 해주시면은 되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전력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죠?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넣어줘야 되니까 이쪽에다 변압기 하나 놓고 놓아주면 되겠네요. 시프트 D 해서 야 전력 여기다가도 하나 놓아주셔야 되고 우선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다 없애버려요. 이쪽 전력 와이어 다 해체하고 이거 다 꺼요. 우선 비활성화 전부 다 비활성화 해주시면 되고 오케이. 전력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여기부터 빨리빨리 다 됐죠? 자,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전력 들어오고 있고 되고 있고 오케이 잘 되고 있죠? 오 쭉 차죠? 40까지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40까지 떨어지면은 쭉 차요. 쭉 차고 와우 좋아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쪽에다 이제 전력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하나 이렇게 놓아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가? 와이어 브릿지 이건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죠? 네, 빠르게. 그다음 여기도 전력 와이어 넣어주시면은 되죠. 빠르게 빨리빨리 만들어. 전력이 부족한 곳을 빨리빨리 연결해줘야 돼요. 아 이거 지금 틀렸죠 이거. 반대로 해야 되나봐요. 아 이거 안 했구나 아직. 야 이거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전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쪽 전력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1500. 여기 이제 천천히 쓸때 이쪽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600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지우고 전력 와이어 싹다 지우시고, 여기도 이제 밑으로 전력이 쭉 내려와야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되고, 여기도 전력 와이어를 이쪽으로,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서 어차피 전기가 쓰고 있으니까, 아, 여기 커팅, 여기 커팅. 이쪽, 해체. 이쪽 해체하죠.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쪽도 이제 전기를 넣을 필요가 없죠. 이쪽 우선은 이쪽도 다 꺼요. 이쪽도 이제 어차피 여기로 해가지고 변압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고, 여기도 변압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죠. 여기로 전부 다 이제 우선 놔두면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변압기 하나 두셔야 돼요. 전기 안 들어갑니다. 이쪽 전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똑같이 변압기 이렇게 해서 놓아주시고, 헤비와트 연결해 주시고, 전도성 와이어를 이제, 아니 그냥 와이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이쪽 이제 식당 쪽, 그리고 이쪽 연결해 주면 되고, 여기다 하나 더 놔야 돼요. 아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하나 더 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변압기를 하나 더 놓고, 여기다 와이어 연결해 주시고, 이쪽 끄고,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쪽, 이제 식당 쪽도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거 튀김기랑 제수하기, 탈수기는 왜? 오,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해가지고 이제 고품질의 식품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먹거리가 이제 슬슬 부족해지죠? 우선 여기를 빨리, 여기부터 빨리빨리 해주시면 이제 전기 걱정은 끝났습니다. 됐죠? 전기 걱정 끝. 우선은 이렇게 하나 놓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변압기 하나 놓아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도 변압기. 우선 이쪽에다가 하나 이제 또 놓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막아버리고, 뜨거워지게 되면은 문제 생기니까, 오케이, 물 때문에 여기도 막아버리고, 여기도 이제 막아버리고 해가지고 물이 못 넘어오도록,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에 막아줘야 되나?
오, 큰일 났다. 여기도 타이를 막아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먼저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여기서 할수 있고 이렇게 탈수 있네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선 막아놓고 전기 잘 됐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